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치유의 숲. 김섬주와 산타스틱 마운틴 테라피 특집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계절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이곳은 피톤치드와 맑은 공기로 가득한 치유의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덕분에 숲의 이로운 기운을 만끽하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걸음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오늘 세 사람은 계곡을 따라 깊은 숲길을 걷는 다랭이 길을 찾았습니다. 다랭이 길에는 세월의 두께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예전에는 화전님이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곳이 예전에 화전민들이 벼농사를 지었던 다랭이 논의 흔적입니다. 여기 돌담이가 예전 화전민들이 농사 짓던 곳이래요. 오래된 숲에서 오래된 시간을 만납니다. 제가 산을 좀 그래도 다녀봤지만 이렇게 좀 사람 손이 많이 때묻지 않은 곳에 온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센터 자체가 정말 사람이 만들어진 곳에서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치유를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오르막, 평지, 계곡, 습지 이런 자연 조건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한 해발고도도 높고 한 번만 이제 여기 저희들 치유센터 와서 그 치유 활동을 한번 하고 가면 다시금 꼭 찾고 있습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은 피톤치드와 음이온으로 가득합니다.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음이온은 혈액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단에도 효과적이라네요.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몇 시지? 지금 여기 서비스 안 됨으로 돼 있어요. 안 돼요? 어, 핸드폰 안 터지는 것 같은데? 저도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이거 너무 좋은데? 디지털 디톡스라고 일부러 휴대폰 꺼놓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기가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곳이다. 저 여기 좀 이따 갈게요. 저 여기서 살게요. 시계도 안 보고 그냥 시계를 이 핸드폰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지 안 간지 잘 모르겠고 비행기 모드 휴가 때 하는 것처럼 오늘 안 터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24시간 접속 중이었다가 숲에서 강제로 접속 종료되었을 때의 후련함. 이것이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마운틴 테라피는 그 일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일상의 활력을 얻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에 자연이 있고 그 자연이 많은 것을 좋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치유 센터라든지 어떤 치유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누구에게나 위로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11시 40분? 그때까지 이제 늦게 퇴근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피로가 많이 바로 쌓이게 돼가지고 스트레스도 같이 받았나 봐요. 아무래도 바쁘게 살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치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하지만 그래도 받게 되는 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그거죠. 지금 이제 막 정부에서는 뭐 아이를 낳아, 그 결혼해라 그러는데 삶에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 현대에 정말 살아내는 일이 힘들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죠.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산을 만나기 전에 섬주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엄청났죠.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저는 정말 쓰러질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산은 돌파구이자 도피처이기도 했어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그때 산행을 선택한 걸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됐을 만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공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지산 치유의 숲에서는 해먹을 활용한 특별한 산림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곡선을 감싸주는 해먹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살랑살랑 흔들리는 해먹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어저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해먹에서 눕자마자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잠을 잤는데 굉장히 지금 개운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만히 누워 숲의 바람을 느낍니다. 생각을 멈추고 잡념을 비웁니다. 완벽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해먹에 처음 넣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누웠는데 그냥 되게 피곤, 그러니까 피로도 풀리고 잠이 슬슬 오더라고요. 민주지산 치유의 숲에서는 명상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어제 오늘 받았던 스트레스를 조금 다 비워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이 시간을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쭉 펴주세요. 지금 이 공간에는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도 들리고 풍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자연의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 자연의 냄새와 소리를 들으면서 호흡을 해주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뱉으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용한 숲속에 앉아 호흡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연에서 명상을 하면 긍정적인 엔돌핀이 분비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마음의 디톡스입니다. 운동하고 나서의 개운함과 아주 비슷하게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후련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굉장히 사람 많고 복잡한 곳에서 벗어나서 자연 안에 있으면서 깨끗한 공기와 뭐 새소리와 정말 물소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운틴 테라피를 통해서 아까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 수치를 다시 재진 않았지만 많이 내려간 듯하고 그리고 일단 근육통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완화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긴장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마운틴 테라피. 숲속에서의 침묵은 마음의 여유를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숲을 찾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